여러분 저 파이팅이란 말 많이 쓰시죠. 예. 이거 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그 힘내라 뭐 이런 뜻의 그 격려의 말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팅 말고 다른 말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한글문화연대에서 아리아리 이걸 좀 대신 써보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백기환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말인데 길을 찾아간다. 뭐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간다. 이런 아주 그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아리아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저 국립국어원에서 말다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도록 좋은 우리말을 찾아 씁시다. 이제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거기서 파이팅을 대체할 말로 아리아리는 이제 투표 끝에 3등을 했고요. 아자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전을 만들 때는 아마 아자가 이 파이팅을 대체하는 말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도 우리가 좀 귀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고, 파이팅이란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예, 되도록이면은 아자를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출근할 때, 파이팅! 아버지가 무슨 저 전쟁터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그 언니 맞선 보러 가는데, 언니 파이팅! 그 맞선 보는 상대하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아자면 더 어울리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머지않아 이제 월드컵. 그렇죠. 우리 태국 전사를 또 응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파이팅을 외치시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아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아자! 태국 전사들 아자! 생활 속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 파이팅 대신 아자, 웰빙 대신 참사리 같은 참신한 단어들이 선정됐습니다.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를 대체할 우리말을 찾고 만드는 과정.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